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게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좀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뭐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됐다. 당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뭐 그렇게 했다든가 뭐 답변이 있어야지. 그 당사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장관님, 북한 인권 결의안이란 말이에요. 예? 북한 동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밥을 안 줘가지고 바퀴벌레를 가지고 먹고 쥐를 잡아먹고 탈북했던 사람을 다시 강제 송환을 해가지고 이게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법까지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거를 하자는 거, 북한 주민들 좀잘 살게 해주자. 그걸 하자는 거를 기권한 거예요, 지금. 응? 왜? 북한 당국자들 눈치 보느라고.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당당하다 그러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이걸 밝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인권, 이런 얘기 하면서 북한 우리 주민들은 쥐 잡아먹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북한 정권 당국자들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도대체? 예? 이런 이중적인 태도, 2014년에 방한한 로렌스 팩, 미국 자유민주연구원 대표, 종북을 구별하는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그 정권 담당자들한테는 한없이 우호적이고,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검찰 수사건, 무슨 국회 특검이건, 청문회건,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관님, 간첩 좀 잡으세요, 간첩. 예? 웃지 마세요. 저 질의하는데. 예? 한 해에 간첩 몇명 잡습니까? 예? 장관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 5명쯤 잡습니다. 5명. 1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국가보안법 목적 수행, 형법 간첩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5명이에요. 최근 몇년 동안 거의 해마다. 간첩하니까 막 웃어요, 어떤 분은. 이게 웃을 일이에요, 지금? 간첩이 무전기 독침 가지고 있는 시절은 지났어요. 이미 다 강에 갖다 버렸어요. 왜?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지하에 잠복돼 있다가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나서는 겁니다. 무장 봉기하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관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간첩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어려워요. 예. 그래요. 그래서 어렵고, 이거 해야 노력이 많이 되는데, 들어갑니다. 예,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 공안, 저 수사 담당자들, 2005년에 그나마 있던 거를 83명을 줄였어요. 예? 그러니 아까 이 책에 나오는 2007년에 국정원장이 정책을 하는데 북한에 가서 물어보고 이걸 하자고 하는데 무슨 간첩을 잡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